성경은 166쪽에 있습니다.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읽습니다.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. 아멘.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가 해야 할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. 이 나병 환자가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드는 그 비용이 적지 않죠.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가져 총 세 마리죠. 가져다가 또 거기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한 록이 필요합니다. 아, 이 양 세 마리 그러니까 뭐 순양 어린 순양 두 마리, 어린 암양 한 마리가 필요했는데 양 세 마리를 준비해 올 수 없는, 그리고 준비해 올 만한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렇죠? 지금도 뭐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데 그것도 적지 않은데 세 마리나 준비해서 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이 정결 예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 그렇게 양 세 마리나 준비해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힘이 부족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례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큰 그림으로 보면 세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로 줄여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새 두 마리, 비둘기, 뭐 산비둘기 두 마리,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이런 것을 가져다가 다른 그 두 마리의 그 양을 대신해서 이런 정결례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뭐 백성들이 어떤 한 가난한 백성이 나병이 걸리고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정결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할 비용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이렇게 물어서 그러면 뭐 산세를 가져다가 속죄제와 또 번제를 삼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기기도 전에 처음부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이 정결례를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재물을 이렇게 줄여주시는 완화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뭐 이게 꼭 여기서만이 아니죠. 우리 다른 그 제사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여주시는 그 재물의 양을 뭐
소로 드릴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뭐 산비둘기 이런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,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 마음이 이미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.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은요, 사실 이 드려지는 그 재물의 양에 따라서 뭐 결과가 달라지는 분, 뭐 재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속죄해 주시고 재물을 적게 드렸기 때문에 속죄하지 아니하시고 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. 양 세 마리를 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드릴 만한 그 힘이 부족해서 양 한 마리 그리고 새 두 마리로 이 정결 예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끗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. 재물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.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우리가 적게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고 또 많이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 좋아하시고 이런 기준이 되지 않죠.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. 사실 그 예물이라는 거요. 이 오늘 이 정결에 드려지는 이 재물 말이에요. 이 재물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가요? 하나님이 이 나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어린 순양 두 마리와 뭐 어린 암양 한 마리가 필요하다.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?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뭐 그 재물을 뭐 드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가지고 뭐 어떤 일에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죠. 하나님은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의식으로 주신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 예식을 통해서 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 예식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예물, 그 재물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죠.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것이 그 재물을 드릴 때 그 가난한 자의 정결 예식을 할 때에 가난한 자의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이 재물을 다 줄여주셨는데 속건제로 드리는 그 어린 순양은 똑같게 같이 같은 모습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.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속건제 어린 양의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귀뿌리에 그리고 오른쪽 이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게 하셨죠. 그리고 그 위에 또 이 기름을 찍어다가 그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일곱 번 찍어 일곱 번 뿌려 드리고 그 나머지 기름을 가져다가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또 바르게 하셨습니다. 나머지 기름은 머리에 부어서 속죄하게 하셨죠. 근데 이 모습이요 우리 제사장의 그 위임식 순양을 잡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.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그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그 제사장의 그 위임식 순양을 순양의 그 피를 가져다가 똑같죠? 오른쪽 귀뿌리, 오른쪽 엄지손가락,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르게 하셨다는 거예요. 기름도 마찬가지고요. 이 모습이 이 나병에서 정결함 받는 그 정결 예식 가운데 또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. 우리가 그 마치 제사장처럼 그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것이 마치 제사장처럼 이전과는 다른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 나병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회복된 그 사람이 이제는 마치 제사장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에서 정결함 받는 정결 예식 그 중에서도 이 그 가난하여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
이렇게 완화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, 힘이 없는 자들을 배려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여 힘이 없는 뭐 가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또 한 가지 마치 제사장처럼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거룩한 삶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물론 우리가 뭐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이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그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로 마치 제사장처럼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병에서 정결함 받은 자들을 위한 이 정결 예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. 주님 저희도 우리 주님처럼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또 용서 받고 또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정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피에 걸맞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마치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거룩한 성도의 삶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우리 함께